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종호입니다. 오늘도 간단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이즈가 큰 냄비에 물을 받아주고 바로 인덕션에 올려서 끓여줍니다. 국물을 내려고 하는데 한아로마트에 가면 간편한 팩으로 구성된 다시마, 멸치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접 재료를 사서 소분해서 보관하기도 귀찮고 다시마와 멸치를 손질하는 법도 모르기에 저처럼 초보자는 이렇게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당근입니다. 당근은 양파와 비슷한 역할입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단맛이 좋습니다. 당근을 생으로 그냥 먹으면 은은한 단맛이 있다는 걸 맛볼 수 있습니다. 같이 사용할 파입니다. 대파는 대파가 여러 묶음 같이 있는 걸 구매해도 손질해서 사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좋은데 생각보다 야채통에 그냥 두는 시간이 길어서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소분되어 있는 걸 구매합니다. 이제 미리 끓이고 있는 멸치 팩과 함께 대파를 넣어주고 당근은 속에 채수가 우러나기 쉽게 잘라서 넣어줍니다. 이제 끝입니다.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정리해주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끓기 시작합니다. 레시피를 찾아보다 전부 다 넣고 끓이면 끝인 걸 알고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네이버에서 여러 블로그를 참고해서 보다 보니 대부분 특별한 중간 과정이 없이 비슷합니다. 당근이 물러지는 정도까지 충분히 시간이 지났고 야채는 이제 맛을 다 우려 기력을 다했습니다. 필요한 국물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정리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물의 맛을 보는데 깔끔한 맛입니다. 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약간의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맛을 보고 뭔가 아쉬워 참기름을 살짝 추가했습니다. 맛을 보니 이제야 마음에 듭니다. 면을 삶아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냄비에 물을 받아 끓이고 면이 겹치지 않게 돌려가며 우려줍니다. 적당히 들러붙지 않게 휘휘 저어주고 면이 먹기 좋은 수준으로 익으면 빠르게 차가운 물로 샤워를 시킵니다.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차가운 물에 샤워를 하면 면 특유의 전분이 내려가 쫄깃하지만 끈적하지 않은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미리 준비한 국물에 면을 넣으면 멸치국수 완성입니다. 맛을 보면 진짜 잔치국수입니다. 개운한 국물이 좋고 부드러운 면이 술술 넘어갑니다. 고기국수가 아닌 이상 고명은 사치입니다. 야채 고명은 필요가 없고 그냥 국물에 모든 맛이 들어있어 충분히 맛있습니다.